자, 오늘은 작군에서요, 삼각시한 적분법? 이런 거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삼각시한 적분법. 자, 문제를 앞으로 볼게요. 삼각시한 적분법. 자, 이거를 0부터 4분의 가시. 사인 x 사인 x dx 나오죠? 사인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형하기로는 분각공식이 있는데, 근데 이게 x니까 사인이 x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두냐? x1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를 이사인 x 코사인 x 변형합시다. 그럼 변형이 두면은 이름 바꾸러 나가고, 다음에 0에서부터 4분의 파이에다가 정의를 하니까 사인 삼승 x 코사인 x dx 이렇게 쉽게 풀수 있어요. 삼각시한 적분법. 다시 보면은 사인 x를 지금 저거 뒤로 봅시다. 그럼 t의 3승 미분하니까 3분의 1 코사인 x dx는 dt니까 코사인 dt가 나오니까 정적 구간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0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그럼 이거 바꾸면은, 자, 그러면 t의 4승 그다음에 4로 나누니까 2분의 1에다가 0에서부터 2분의 1 루트 2 2분의 1, 16분의 4가 되죠? 그럼 16분의 4 마이너스 0이 나오니까 0 나오네.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죠? 8분의 1 나오네. 이렇게 볼수 있고, 나머지 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 범위에서 사인 2x 곱하기 코사인, 이게 다 편의 출문제거든요. 코사인 5승 x 그럼 dx를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뭘 어떻게 해줘? 사인 x를 먼저 줘. 이 사인 x잖아요, 그죠? 이 사인 x 코사인 x죠. 각도 자리가 전부 다 x의 자리로 보면요, 이제 2를 바꾸러 갑시다. 얘에다가 0과 2분의 파에다가 사인 x에다가 코사인 6승 x 그다음에 dx를 둡시다. 그럼 이거를 이 코사인 x의 미분한 모양이 사인 x가 나오잖아요. 그럼 물론 마이너스를 만들고 없으면 되니까, 이거를 잠깐 코사인 x를 t로 둡시다. 그럼 t의 6승 나오죠. t의 6승.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는 x는 dt니까 그럼 마이너스 1dt. 0 집어넣게 되죠. 코사인 0은 1 나오고 2분의 8 하면, 맞아요. t의 6승.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위0 마이너스 7분의 1.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정적분 사지 보면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없으면 성질이 있는데, 그런 성질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풀어볼게요. 삼각치환 적분법. 1 플러스 사인 제곱에 x 제곱 사인 dx, dx.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되죠? 이거를 빼줍시다. 이렇게도 되고,
이게 그런 이 사인 제곱 나오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서 코사인 x. 이걸 미분한 모양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걸 미분한 게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미분해도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조금 t로 둬도 돼요. t로 이렇게 크게 둬도 돼요. 제곱 사인 x 0도 집으면 0, 1 4분의 파이 접으면 루트 2분의 1을 집으니까 2분의 1.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t의 3승을 6분의 3을 하고 3분의 1 87분의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 곱하기 8분의 8이니까 8분의 19 나오네. 24분의 19니까 여기 나오네. 24분의 19. 자, 그 다음 문제 넣을게요. 다음 이게 나오네요. 적분 선 1, 0, 1부터 0까지 구간 중에서 1 플러스 x의 6승에 x제곱의 dx를. 네, 변형의 형태에서 지수거든요. 이게 0에서 1, 다시 보면 이거를 변형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 대신에 이게 공식이 또 있어요. 1 플러스 x제곱 분의 1 dx가 뭐죠? 아, 그탄젠트에 루트 1 마이너스 10분의 1 dx를 아크스 사인 x로 이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적분하려 보니까요, 6승을 미분하는 원형이 분자가 있으면 이제 5승이 되면 어떻게 되죠? ln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 제곱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3승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ln 될수 있죠. 근데 만약에 6승하고 이 제곱 있잖아요, 차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변형을 좀 해줘야 돼, 이럴 경우에는. 안 되면 변형. 그래가지고 이 제곱 있잖아요. 이걸 제곱을 뭐를 제곱을 뭐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3승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6승의 모형을 3승의 뭐를 넣으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1 플러스 x 3승의 제곱으로 둡시다. 그럼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결국에는 3승을 이걸 t로 두루 아 t로 두면 되죠. 미분을 해줘야 되지. 다시 해보면은 x 3승 t로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t의 제곱 1 나오지? 다음에 그러니까 3의 dt 0일 때는 1, 6, 0, 1 이걸 어떻게 하냐, 또 풀어줘야 되지. 1, 0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속해서 4x의 4승의 x의 dx. 이것도 적분하려 보니까요, 치원적분의 모양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치원적분이 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살짝 변형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x가 있잖아요. 여기는 4승이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모양도 미분되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제곱이라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위반해두면 여기 위반해쳐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ex제곱을 t로 두잖아요. 그럼 따라서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곱하기 4xdx는 dt잖아. 그죠? 그럼 xdx는 여기서 4분의 1이죠.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대로 루트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하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4분의 1에다가 아크사인을 미분한 모양이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아크사인 t 1분의 아크사인 1은 사인 몇 도일 때 1이죠? 2분의 1이죠. 아크사인 2분의 1은 아크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1이죠? 6분의 파이일 때. 그죠? 8분의 파이 마이너스 24분의 파이니까 24, 3분의 24, 12분의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그전에 변형 문제인데, 자, 이 모양도 공식이란데 a 제곱 플러스 앞으로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주는데, 이거를 지금 이거의 모양은요, 이것은 어떻게 이걸 미분한 차수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만약에 1 플러스 s 제곱분의 1, 아까 냈잖아. 지금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a 제곱 밥으로 내버리면은 a 제곱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들어가면서 이거니까 a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살짝 바꿔둡니다. 다시 이걸 적분해 두면 a분의 x 제곱 넣자. 이걸 t로 치면은 이니까 1분의 tx니까 dt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아크탄젠트 플러스 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요것뿐에 아크탄젠트 a분의 x. 여기 공유로 공식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문제가 2에서부터 0까지 해서 루트 1 플러스 x의 3승 x의 제곱 dx 여기 나와있잖아요. 아래 루트가 있네. 그럼 루트 속 전체를 미분하는 때는 루트 전체를 그냥 지원합시다. 이렇게 봅시다. t분의 1 빠지고 여기서 그냥 미분은 복잡하니까 양변을 그냥 제곱한 다음에 여기가 3x 제곱 dx는 t를 미분하면은 et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남는 게 x 제곱 곱하기 dx니까 3분의 t dt. 자, 구간을 바꾸지 않도록 0 집어넣으면은 잠깐만 0 집어넣으면은 1이네. 2 넣으면은 3. 아, 이렇게 넘어요. 0, 1, 2 넣으니까 3. 여기서 보니까 t하고 t가 약분이잖아. 무조건 1. t를 미분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 문제. 루트 속 전체 하는 게 밖에 있으면은 전 루트 전체를 치환하는 거죠. 안에 여기 개수 하나 적으면은. 그럼 루트 전체를 채워줬으니까 여기서 그럼 이제 T 우역세 3스 플러스 하는 T 좀 15분의 t dt 0 집어넣으면 0 집으니까 2 1 집어넣으면 3 루트 그럼 이렇게 나오죠. 15분의 2에다가 t에 집어넣으면 t에 적으면 나오잖아요. t 3승 거기 3분의 1 다음 문제. 3에서부터 3까지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dx. 이거를 지금 안에 있는 걸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죠? 3집으로면은 3집으로 도네요. 다음에 4집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4, 16, 12, 10, 루트 15, 루트 12 아, 양호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3승 3루트 3승 루트에 x 플러스에 그 다음에 x dx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는 3승 루트잖아요. 3승 루트. 그래서 이거를 뭐 안에 루트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3루트 x 플러스 1을 t로 둬요. 그럼 어떻게 되면 다시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네. 6을 하면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1 7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분의 2이네. 풀어줘야죠, 다시. 아, 약분이 되면 되네. 자, 그 다음 문제. 지금 루트 속에 있는 미분을 하면요, 밖에 있는 코사인의 부분이 등장하니까 루트 전체를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서서 미분하면 1 플러스 사인 x를 t에 적으면 미분하니까 코사인 x dx를 vt dt. 그럼 따라서 vt 0일 때 1, 2분의 8이니까 1. 여기는 2를 바꿔 나와가지고 t의 제곱은 3분의 1, t3처럼 그다음에 1에서부터 t까지 3분의 2에다가 루트 2가 3개잖아요. 루트 2, 루트 2, 루트 2는 3루트 2, 아 2루트 2네요. 그럼 2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자, 계속해서 1, 0, 3, x, 0, 5승 x의 3승 플러스 1의 dx. 아, 이 학자의 문제는요, 이제 7번에, 아니 7번이래. 이것도 같이 합시다. 이거를 적분하려고 보니깐요, 5차 여기 3차잖아. 그것도 루트 안에 있는 거. 이게 3승의 모양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그냥 제곱이 되면 되는, 시간적으로 되는데 이게 5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5승이면 이게 또 6승이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5승인 상태에서는 3승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과를 미분하는 척수랑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물론 보기보다 좀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미분하는 차수가 어떻게 되죠? 2차잖아요. 근데 여기는 5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요, 3승을 미분하는 2차잖아요. 근데 여긴 5차를요, 지금 뭐로 분리할 수 있냐면은 3차하고 2차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분리를 하면 미분 제기 전에 분리가 3차라고, 2분하면 5차니까 이걸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분리하니까 여기를 다시 보니까 3 2의 0 x의 지수 곱하기 x의 3승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지수 업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은 x3승을 미분한 게 거니까 3분 x3승을 이걸 t로 뒀을 때 그냥 전체로 되게 되는데, 루트 x3승 플러스 1을 t로 뒀시다. 루트 속 전체를 미분하는 거랑 그냥 안에 있는 걸 이제 전체로 해가지고 이걸 t로 뒀시다. 그러면은 다시 보니까 t dx, 미분하니까 안에 정리 좀 해보면은 X3승이네. 여기 X3승이 뭐가 되죠? 그죠? 이걸 또 미분하니까, 이걸 미분해주면은 맞으니까 결국에는 3t dt 전부 변수가 뭐라고 바뀌죠? t의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되는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0 집어넣어 넣게 하죠. 루트 8에다가 3 나오니까 3 나오자. 3 나오네. 그럼 여기 t의 식으로 바꾸면 되죠. 계산하면 돼요. 정리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줘? 아닌데 이거. 잠깐만요. 스맥스 제곱 dx 는 d의 d로 계산하고 좀 뭐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3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3분의 2 d의 dt 부분을 2 sin 3 d의 4승 마이너스 d의 제곱 t를 곱하면은 2의 5분의 1 t의 5승 마이너스 3분의 1 t의 3승까지 이걸 풀면 되는데 또 대입을 합시다. 계산이 이게 이 집은 어떻게 해줘 다음에 아니네 385 곱하기 3 243이네요 486 마이너스 15 5니까 400 15분의 81 마이너스 15분의 2니까 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렵네 계산이 그럼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0의 분의 3에 x의 제곱 플러스 9 2분의 3에 x3의 dx를 볼게요. 접근할 때 보면요. 이 지수자리에 지금 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루트로 바꿀 수 있다. 루트로 생각해가지고 바꾸면 되거든요. 2분의 3이 나오는 건 루트, 3루트 2 그러니까 3 제곱에 루트 2 다시 볼게요 그럼 4x 제곱 플러스 9 3 x 3 dx 지수 자리에 지금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죠? 다시 바꾸면은 루트 전체를 지금 미분한 평수가 x만 있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x의 제곱을 미분한 차수가 1차고요 이거는 결국 2차잖아요 이거를 x의 3승을 그냥 x의 이렇게 바꿔 그럼 원래 차수랑 미분 차수가 원래 모양으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거 마찬가지로 x는 이렇게 4x 제곱 정리해줘야지 xdx 나오네
dx가 나왔으니까 0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면 3 2분의 3 집어넣으면 아씨 아 되게 복잡하네 문제 3 나오긴 한데 루트구나 여기 3루트이네 그대로 외우고 대입하면 돼요 요것도 요것도 하는 거잖아. 아, 복잡하네 되게.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부에다 적어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분의 계산하면 되죠. 6 나오면 아 이거 좀 검토 좀 해볼게요 이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